안녕하세요, 어띠입니다. 갑자기 무슨 공지 영상이냐 하면은 프라인 원데이 클래스랑 제가 죽어도 안 팔겠다던 캐리커처 인형 키트, 방석 키트 공지입니다. 감독님들 이번에는 선착순 판매, 뭐 한정 판매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달려가지 말고 영상 끝까지 다 봐주세요. 이번에는 천천히 느긋하게 구경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모든 것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개농장에서 조조된 아이들이 있는 보호소에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감자님들이랑 같이 한 500만원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이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역시 감자님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올해 초에 잠깐 하기는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제가 지금 산골짜기로 이사를 와버리기도 했고 감자님들도 오시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하다가 지인 수저의 작업실을 제가 주말에 빌릴 수 있게 돼서 매주 토요일 경기도 광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전철 타고 오시기 되게 편할 거고요. 너무 멀리서는 오지 마세요. 부산이랑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면 미안해서 미치겠어. 내가 좀 멀리 산다 싶으면 웬만하면 오지를 마. 이 원데이 클래스는 저랑 같이 수채화로 반려동물이나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액자에 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업이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한 시간 정도 저랑 그리면 이제 본인의 그림체가 생겨버리거든요. 이걸로 머그컵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아, 근데 저는 뭘 배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봉사 다니던 백하래 집사님께서 주 장인이신데 포즈하면서 내 배 궁디팡팡 때 했던 키링 만들기 그리고 머그컵까지 만드는 클래스를 저랑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으띠 클래스에 갔는데 백하래도 있는 거고 백하래 클래스에 갔는데도 으띠가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게다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끝까지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백하래가 직접 타주는 웰컴 드링크, 주차도 완전 널널하게 무료로 가능하고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변 패드만 챙겨오시면 돼요. 예약하는 링크는 댓글에 달아놨고 이것도 쭉 하는 거니까 막 당장 예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꽁꽁 닫아놨던 캐리커처 그리고 인형 만들기 키트, 방석 키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주문을 안 받았던 이유가 이게 혼자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큼 사실 감자님은 다 샀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최근에 구독하신 감자님들이나 아니면은 재구매를 하려고 했었다 하시는 감자님들 이번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캐리커처는 이번에 살짝 가격이 오르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림체도 바뀌었고 이 액자를 함께 구성 품으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인형 키트도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펄 원단 색깔도 살짝 바뀐 것들이 있고 눈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아, 그리고 이 방석 키트는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한번 만들어줬는데 애들이 환장을 해서 감자님들도 만들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키트로 구성을 했어요. 이것도 인형 키트처럼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그냥 키트만 받으면 다 만들어버릴 수 있고 방법도 쉽고, 다만 인형 키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이게 넓고 얕아서 완전 뚱냥이도 쓸 수 있고 두 마리 동시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후지마비 고양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굿즈들로 스토어에다가 오픈을 해두었으니까요. 이것도 댓글 링크로 구경 한번 와보세요. 제가 막 커뮤니티에다가 가끔 뜬금없이 뭐 아무거나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가끔씩 두근두근 바자회라고 제 소장품이나 이렇게 제가 좀 수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바자회를 열기도 해요. 그래서 귀찮으시겠지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공지를 봐주시면은 이런 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영상으로 올리면 이게 알람 가가지고 좀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곧 구독자 수가 10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머릿속에 대충 생각한 건 있거든요. 근데 감자님들이 좋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일단 컨닝하고 참고 좀 할게요. 이거 봐, 진짜 사이언스라니까요. 그럼 감자님도 오늘하고 내일도 다 해피데이 되시고 그럼 바이바이. 높이 뛰지 마.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 너!